안녕하세요. 버미투피셔스의 셀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엑스파티클을 조금 쉬운 거 갖고 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쉬운 거 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 했는데 전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거 지금 시작해가지고 조금 좀 그랬어요.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고 사람 배우는 입장에서도 처음 시작하면 이게 좀 쉬운 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네.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쉬운 걸 갖고 왔어요. 네, 그렇고요. 오늘 만들 장면은 그거예요. 이제 해리포터에서 그 죽음의 성물 그 장면 중에 벨라스틱스 금고인가? 네, 거기서 그 성배 같은 거 건드렸다가 갑자기 막 복제가 되면서 막그 금고가 꽉 차버리잖아요. 네,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엑스파티클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뭐 오늘 어렵진 않으니까 네, 금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4D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C4D 많이 하면서 초보 강좌 많이 찾는 데죠. 네, 여기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 엑스파티클 강의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인가 2개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거예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반지를 직접 막 텍스처링 엄청나게 했는데 저는 오늘 텍스처링은 딱히 좀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물체를 넣어가지고 복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 하냐면 저는 반지는 안 만들고요. 네, 간단하게 도넛, 우리 토러스를 만들고요. 만들겠죠? 토러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좀 이렇게 늘려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으로 만들고요. 링 레이디어스 40, 파이프 레이디어스 10 해서 약간 반지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그먼트가 많으면 조금 이제 힘드니까 네, 컴퓨터가 힘들어 하니까 낮춰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플레인을 꺼내고요. 자, 이거는 넓이를 넓게 만들어 주시고, 1500. 자, 이렇게 줄을 보이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그먼트가, 많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왜 많아야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0개를 넣고요. 네, 이따 버텍스 맵을 넣을 거라서 네, 그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 시뮬레이션이 좀잘 작동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반지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좀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떨어지고 여기 바닥에 부딪히게 만들 건데 간단하죠. 네, 토러스에다가 시뮬레이션 태그 우리 리지드 바디 하나 넣어주시고요. 플레인에다가는 당연히 부딪혀주는 오브젝트 콜라이더 바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플레인을 이따가 버텍스 맵을 좀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에디터블 C를 누를게요. C 에디터블 시켜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원리가 들어가요. 엑스파티클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뮬레이션 원리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반지가 떨어지면서 이 바닥에 부딪힐 때 이게 복사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는 프레임을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600프레임.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버텍스 맵을 사용할 건데요. 이 버텍스 맵, 아, 좀 그러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엑스파티클을 쓸 거예요. 자, 엑스파티클에 other object라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버텍스 맵이 있어요. 네, 버텍스 맵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뭘, 자, 여기, 버텍스 맵에, 엑스파티클 버텍스 맵에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버텍스 맵으로 만들 거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플레인, 바닥을 버텍스 맵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인에 우리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죠? 우리 버텍스 맵 아이콘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빨갛게 돼 있어요. 버텍스 맵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걸 작용하려면 노란색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절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소스 어떤 거에 의해서,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소스가 어떤 거에 의해서 버텍스 맵을 작동시킬 거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폴리곤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닿는 물체에 폴리곤이 여기가 그 버텍스 맵에 닿으면 작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폴리곤을 사용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옵젝트가 있어요. 자, 어떤 걸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반지를 쓸 거죠. 그래서 토런스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버텍스 맵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노란색 부분은 어떤 그 플레인에서 어떤 작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지금 노란색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러스가. 그걸 알수 있는 게이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세트 웨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무게에 의해서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닫자마자 그냥 끝나는 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set weight 말고 set weight then fade. 이건 일정 압력을 주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주위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플레인에다가 세그멘트를 많이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 버텍스 맵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꼭지점 이런 걸 말하죠. 버텍스가. 여기에 딱 닿을 때마다 이 꼭지점에 닿을 때마다 저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그멘트가 많이 없으면 저렇게 노란색이 잘안 나타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세그멘트를 많이 넣어준 거예요. 자, 이제 뭐할 거냐면, 다음은 이 버텍스 맵에서 파티클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자, X파티클에서 XP 시스템, 네,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그러면 X파티클 이렇게 뭐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보시면, 지금 이제 파티클 이렇게 나가죠. 네, 파티클이 나가는데, 이 파티클이 아까 버텍스 맵에 작용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XP 에미터 있죠? 네, 여기서 에미터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게 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브젝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 할 거냐? 우리는 파티클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플레인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플레인만 말고도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나게 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셀렉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텍스 맵에다가 작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플레인에 이 버텍스 맵 있죠?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죠. 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거 파티클이 너무 개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에미션이죠? 이제 뭐, 발생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저기, 버스 레이트인데, 이건 파티클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네,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 파티클 있잖아요. 지금 파티클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파티클을 뭐로 만들 거냐면, 우리 아까 만든 토러스, 반지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너레이터 들어가셔서, 여기 XP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티클을 뭐로 만들 건지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게 할 거냐?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정해줬죠. XP 에미터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XP 제너레이터에 에미터에 XP 에미터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XP 제너레이터에 어떤 물체를 만들어 줄 건지를 안 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러스를 넣을 거죠. 그래서 토러스를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 넣을 거예요. 밑에다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다이나믹스는, 지금 여기는 토러스, 이거 하나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만 이 다이나믹스가 작용이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 XP 제너레이터에서 다이나믹이 작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태그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뭐 조금씩 보이는데 지금 작죠 크기가. 여기서 크기를 늘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XP 제너레이터 들어가셔서 Scale, Rotation, and Offset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Scale Using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Particle Radius, 그러니까 파티클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와 같은 크기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source object scale. 그러니까 이 소스가 지금 토러스죠. 네, 그만큼 크기를 만들어주겠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네, 일어나죠? 네. 지금 엄청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이유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XP 제너레이터에 태그 있죠? 다이나믹 태그. 네, rigid body 태그에 들어가시면 여기 individual element, 그러니까 그 파티클 하나가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저렇게 막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individual element 누르셔서 top level 정도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된 거예요. 다 됐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두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갇히도록.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자, 이게 큐브를 쭉 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에디터블 시킬게요. C. 그리고 뚜껑을 따야 되겠죠. 네, 뚜껑을 따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뚜껑도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당연히 또 리지드 우주와 콜라이더 바디를 또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에 있던 콜라이더 바디를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작동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큐브가 아직 그냥 큐브예요. 예, 얘가 콜라이더 바디로 그니까 위에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 뚜껑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4D가. 그래서 그거를 없애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쉐입이 있어요. 다이나믹 태그에, 큐브에 다이나믹 태그에 쉐입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스태틱 메쉬로 바꿔주시면 이제 얘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벽 같은 데 가면
다시 튀어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거 무게 같은 거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냐면 이 다이나믹 태그에 매스, 질량 부분 있죠? 질량을 좀뭐 여기 커스텀 매스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0으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이게. 네, 거의 안 움직이죠, 이게. 이거 무겁다는 거고요. 이걸 제가 뭐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벼워지겠죠? 그럼 많이 튀어오를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뭐지? 저 반지의 무게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막 통통 튀는 거를 조금 덜하게 하려면 또뭐 토러스에 다이나믹 태그 들어가셔서 콜리전에서 뭐 이쪽 바운스랑 프릭션, 그러니까 튀는 거랑 그 마찰력을 뭐 올려주거나 뭐 내리면 되고, 바운스, 그러니까 튀는 거를 뭐 적게 해주거나 많게 해주면 그러니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만든 거 보면 저걸 따라가잖아요. 네, 카메라가 저걸 따라가죠. 네,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카메라에 만들어 주시고요. 찍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딱 정해줘요,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시나몬 포디 태그, 타겟. 타겟해서 우리 이거를 타겟으로 할 거예요. 우리 메인 반지를. 타겟에 우리 토러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따라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거 엑스파티클은 처음 하면 텍스처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꺼내놓도록 하죠. 자. 처음엔 여기 넣어야 되는 거 맞겠죠? 네. 그래서 넣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텍스처가 안 입혀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 XP 제너레이터에다가 넣어주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뭐 이렇게 간단한 모양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그 살아있는, 그리고 배경을 좀더 멋있게 만들어서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늘 애니메이션이고요. 오늘 좀 쉬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거 강좌를 만들면서 좀 느낀 거는 엑스파티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스, 어떤 오브젝트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걸 정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엑스파티클에.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면서 하면 엑스파티클 접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 강의자를 만들면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더 엑스파티클에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엑스파티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